안녕하세요. 오늘도 삼국지육편 시작해보죠. 심지어 오늘도 잘못 녹화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은 게임 키자마자 알아서 바로 종료하고 다시 켰어요. 이거 왜 이러지? 정신이 돌려서 그런가? 어제도 졸릴 때 게임을 하긴 했는데. 제정신이 아니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. 이 뭐, 얘네가 뭐 줬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리고 주면 치밀도가 떨어져요. 어제 어디까지 했는지 진짜. 전날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. 5명. 얘네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5명 치는 것보다. 얘네를 치면. 얘기하네. 아, 진짜. 게임. 틀리기 힘들어서, 틀리기. 병력 더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. 야. 신도, 신노, 중노, 중노. 저희는 봤죠? 상성만 잘 맞으면 상관없다는 걸 보긴 했어. 근데 뭐 상성을 안 맞출 거라. 잘 할지 모르겠네. 방어애들이 좀 버티겠죠? 못 버티면 안 되는데? 얘네가 원래 옛날 철수는 무슨 병 아니었어요? 보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,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네.
싸운 지 얼마 됐다고 도망가는 거야. 거북이 여기도 존재하네요. 여기서도 아직도 위협적인 것 같은데. 둘러싸라. 이거 둘러싸야지. 아이고, 그렇지. 써야 되는 장기. 새들이랑 만났어야 되는데, 이런. 적전이 병력은 더 많거든요. 근데, 저희가 이기고 있다. 한국 기술이 쓰고 있어. 너네도 할 수 있다는 그 이게 남네요? 아니구나, 남는데. 이제 숫자도 못 이겨? 어? 어떻게 된 거야? 얘가 좀 문제긴 한데. 상병이 코끼리 아니에요? 너네가 상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을 것 같은데? 너네가 상대하기에는 거기 생각보다 많다. 상성도 안 좋은 것 같아. 일단 기병이 많아야 되는데. 기병이 많이 뽑혀. 이 정도면 할려 하는 거 아닌가?
대통령 되게 많이 깎은 것 같은. 이 이상 깎는 건 솔직히 양심 문제 같은데. 그 뭐 거저먹기죠. 이긴 싸움. 방금 마지막 거 할 때 끝날 줄 알았어. 잘 버티면?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는데?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. 대단한 애지. 야, 그렇게 오래 버텼는데. 피리가 느렸죠?
그건 질 수도 있겠네요. 코끼리 부대. 코끼리 부대. 보기 시작했고요. 해보자.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이겼네. 무사애들이 이겼죠? 인가? 얘네도 잘한 건가? 걔네가 안 도망갔어도 어잡았지. 깜짝이야. 이거 어렵던데. 어? 저희가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지. 이쪽을 너가 지면 안 되는데. 저희 쪽으로 왔거든요, 기세가. 설마, 이거를 한 명이 구멍이었어. 한 애가 구멍이었어. 구멍이 안 보이는데? 이런 구멍이 있어야 뭐 하든지.
싸우던 우랑 같이. 아 진짜 나 이 무 아니 무력이 역시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던 때예요. 무력이 엄청 높다. 그냥 문제가 멈춰 나는지 아초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은데 이 사람 가득은 좀 이거 위험한데요. 이거 많이 위험한데. 정말 많이 위험한데요. 너나 너나 어쩌겠습니까? 이 기술을 그렇게 많이 쓰니? 바로 옆에 있었는데 뻥 아니라고 안 도와주네. 주윤, 은승. 주윤이. 주윤 쪽에서. 누구죠? 22. 22. 그리고. 이게 맞는 것 같지? 난리네요, 여기. 왜 최근 등료 건 뭐 뭐라 계속 그 분배가 개인 당착 내 물파 우리산 지주 향후에 송회어수 지약을 할지 좀 조금씩 내려가거든요. 뭐 주는 것 같아요. 뭘 정확하게 주는지 알 수가 없어. 두 사람 사람 들어왔고요. 두 사람 안 들어왔고
돈 엄청 빼시겠는데. 뭐 하나 택했죠? 호도 넘치게 한것 같긴 한데. 확실히 성이 많아지니까 성, 성, 땅, 경기 이게 많아지니까 이게 좋네. 이거 제한이 있나? 안 모이는 제한이 있나 모르겠네. 목표에선 있었죠. 여기만 쳐들어가면 될것 같은데. 탑 기세가 꺾였을 리가 없는데? 혐오. 혐오는 좀 너무하지 않니? 도조 쳐야 되겠는데? 이외에도 조금 쳐도 되고?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치면 될 것 같아. 이외에 이렇게 중간에 잘라먹네? 54. 꽤 많은 것 같아.
인력을 몇 군데에서 모아놓고 있어야 되겠네.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. 사람만 들어왔어. 이 체험이 그 체험 아닌가? 구조 밑에 있거든. 일단 이번 턴은 넘길까요, 그냥? 좀 있으니까. 금방 쓸 돈이긴 한데. 여기. 50. 5인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벌써 5가 된 거지? 거의 전투만 하는 애들은 이상하게 안 올라요? 이 정도 한번 쳐줘야 되나? 도망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. 또 나갔어. 이거 할 때, 요거나 요거를 해야 되나요? 빨리 오르나?
안 들어왔고요. 나중에 돈이 좀 넘쳐나서 일일이 안 눌렀으면 좋겠는데. 장릉에서 자기네가 모은 건 아닐 텐데. 잃은 건 아니었는데. 아, 이거 그거 걸렸구나. 아, 적군 이동속도 나쁘게 만드는 거 진짜 좋네. 띠들이 못해, 띠지. 제자리뛰기 하는 수준인데 지금. 거의 보존했네요. 오류군. 549. 오류 이게 안 좋은데. 그냥 갈데 없거든요. 잡는 것도 나쁘지 않죠. 할거 없으니까. 이렇게 태우고 가죠? 문제는 여기서 움직이면 애매해질 수 있긴 한데, 아, 보죠.
여기다 찼나? 가겠죠? 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네요. 신기하네. 얘를 먹었을지. 됐다. 일단 오는 거 아주 좋네. 뭔가 이 정도만. 근데 설마 또 그거 썼어? 느린 거 같죠? 엄청 느린 것 같죠? 은하병도 느린 거 보니까 떴네요. 야, 이건데 썼어. 와, 쟤네 머리 좋다. 해가 좀 있겠는데, 아닐까? 아닐 것 같은데, 기회가? 오오이 좀 시간 좀 걸리겠네.
응, 들어왔어. 응, 잡아 넣었어야 되는데. 보자. 그리고 안 될것 같죠? 이게 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. 실제로 좋은지 모르겠는데. 아니야? 여기 누구 있을 이유가 없죠. 아까운 도시 하나. 여기다가 좀 애들 넣어줘야 되는데.
뭐해? 우리 편이 한명 있어. 너프 부대 우리 편이. 우리 편을 일찍 잡았는데 장비랑 레오가 죽이기 때문에 어? 이건 설마 이게 깜짝 놀랐어. 얘네 어떻게 이겼나 했더니 또, 오 무력이 높은 애들이 떠 있어요. 뭐, 두 명이 우리 편이고 두 명이나 우리 편이 있는데 몰라요. 뭐 스파이더들이 뭐가 이상한데 왜? 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?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워해도 진짜 항상 웃음 후보란 말이죠. 회사에서 납치해보고 웃고 싶네. 이렇게 된 거지. 꺾으면 되지. 미엄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는 것 같은지. 아 얼마 안 항상 늦은 시간에 제가 고파요. 당연한 건가? 아심한 시각에 항상 배가 고파요. 어? 어? 세이브 해놓지 않았어요, 방금? 어. 아주 잘했다.
준비해야지. 내가 먼저 찾아왔을게. 너네 터줄게. 정도죠? 정도에 지금 뭐 풍성도 나잖아요, 지금. 정도에 일단 물은 얼른
이게 또 난감하네요. 아. 아, 잘 쓰고 있네요, 그래. 보낼 때야 되네. 잠깐만. 뭐다 3이죠? 특성도 봐야 되겠는데. 나중에 그거 다 써야 되는데. 다른 강한 애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나? 내가 하는 개인이고, 어쩔 수 없이 개인이 들어가 있는 거고, 이게 난 미세가 날까요? 모르겠네. 너랑 누구랑 박자 누나 윤기 누구 윤기 여기 금이 가라. 너가 가고. 여기랑 바꿔야 되는구나. 여기랑.
그런 것 같아. 강남 쪽에 비해서. 정도면 뭐가 맞겠죠? 4분이요? 8명이니까 너가 들어가고 나네가 들어가. 이게 지금 뭔가 주는 것 같은데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제.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? 이렇게 하지 말고 오픈이 없네요. 옵션 하나 있었는데 이게 아니 봤으니까 배정 한번 하고 세이브하고 사정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안 들어왔어.
경비가 103이고 마초가 100이고 그리고 문추, 황충, 에스컬레이터 둘이 비슷하네요. 그 성원이랑 기사에 좀 줘볼게. 모자르네. 돈 갖다 바치거나 올 때는 그 뭐야 안개 독해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뒤통수를 놓자. 저런 식으로 해서 아마 빼가는 것 같아요.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, 모두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. 모두들 바이바이. 바이바이.